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탄으로 이게 뭘 탄대요? 뭘 타서 먹는데 나는 그걸 모르겠네. 타서 먹는 거는 와사비 간장에 찍어 먹는 건 있었어도 뭘 타서 드시는지. 이게 뭔데요? 저기 승아님 얼른 좀 시범을 해봐요. 뭘 타서 먹는데야. 빨리 타, 빨리 타봐요. 앞치마 입고 여기 앉아요. 빨리. 아니 뭘 어떻게 탄대는지. 아 처장. 처장을 나가죠. 저 빨리 여기 와서 타봐요. 빨리. 어? 어떻게 타서 먹는 건지 6.25 때 시절로 돌아가서 빨리 타봐요. 빨리. 6.25 세대가 앉아야지 빨리. 아 그렇게 뭘 국물을 해서 국물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물은 각자 뜨시면 되고. 근데 국물을 승아님 국물을 저기 그 초장 타는 법을 어떻게 가르쳐줘봐요? 응? 여기다가 그 이제 초장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초장을 딱 하면. 아 여기 한번 국물을 국물은 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장님 우리 아저씨 국물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 진짜? 아 초장을 저렇게 타요? 네, 여러 가지 타면은 헐. 이 국물하고 이 국물하고 한 맛을 한번 보세요. 아 제가 이거 한 숟갈만 제가 빌려갈게요. 승아님 맛 제대로 표현해야 돼요. 네, 한번 한 숟갈만 주세요. 먹어도 안 자, 다 먹어. 초장 어때요? 아, 어떤 맛이에요? 이건요, 새콤새 요거는 굉장히 시원했어요. 네. 누가 먹었을 때 시원하고 바다 냄새 났는데 이거는 따뜻한 물회 맛. 어, 그래요? 어, 이거 김 선생님 입맛이네. 어머, 난 초장을 탈래. 따뜻한 물의 맛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담배도 하나 또. 아, 사장님. 이거 저 초장에 드시는 걸 즐겨 드세요? 네, 네. 우리는 버거도 이렇게 먹어요. 아, 초장에다가? 아, 네. 아 대박이구나. 어머나, 세상에. 이거 그냥 찍어 먹으면 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와사비 간장에다가? 와사비 간장이나 초장에. 아, 아예 장갑을 꼈군요. 예. 먹을 준비를 했어, 승아님. 아, 승아님 오늘 많이 먹어야 돼. 밥값을 했어. 어때요? 어우, 고소해요. 어머, 진짜. 이거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아, 저도 지금 이렇게 지리로 초장 타는 건 처음이라서 제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초장하고. 이 갓김치. 승아님, 이 갓김치. 이거 한번 맛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갓이 다 버렸대야. 갓김치 단 것을 다 버렸대요. 맛이 없어서. 우리 여기 오면 근데 산골 맛집하고 어? 저기 안강 맛집에서는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요. 한번 드셔 보셔요, 이거. 오리지널로 보여 드려도 되나요? 예, 오리지널로 한번. 예. 손으로 먹어야 돼. 예. 손으로. 가족 같이 같은 사람들이니까 저희 손꼽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한번. 가시 어떤 뭐 막 독해서 못 먹을 정도예요? 아유. 너무 맛있죠? 살살 녹죠? 튀긴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버렸다 그러네. 버렸다고. 늘 찾고 먹으면은 쓰고. 그러니까. 쓰고. 들삭혀서 그런 거죠? 좀 이상한 내 손으로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순옥님 욕 먹는데 뭐. 그거 순옥님 욕이라, 순옥님 손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하다가 보니까. 가족끼리 아침잠까지는 뭐라도 그래. 하시면 안 될 것 같아. 그제 가족끼리니까 그죠? 저기 그것도 한번 드셔보시죠. 그거 그 국물 어제 많이 드시던데. 네, 저는 물냉이 김치. 어? 이 짜다고 안 먹어. 예, 그 물냉이 김치 맛있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네. 알싸한 맛이 겨자향이 나죠. 겨자향 와사비의 맛이 나죠. 소화가 확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소화제 같죠? 천연 소화제. 어제 저희가 여기 안강 맛집에 내려와서 거의 10시 다 돼서 저는 두 그릇씩 먹었죠? 우리 두 그릇씩 먹었어요. 이 갓김치하고 두 개 해서 갓김치하고 또 저 물냉이 김치하고 두 가지 갖고 그죠? 자 여러분 사이다 맛나요. 네네 사이다 맛나요. 요렇게 지리도 이렇게 찍어서 드시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보여드린 거는 뭐냐면 이 초장을 넣는 거 요거 때문에 지리에 초장을 넣으면 기가 막히다는 거. 저기 승아님 표현에 의하면 따뜻한 물회. 아 따뜻한 물회 맛이 난대요. 저도 한번 먹어볼 거예요.
자, 앉아서 빨리 드시죠. 저도 먹게. 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며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언니 간이 뭐라고?